자, 이제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인데요. 윈도우 10의 고급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전체 출제의 7%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윈도우의 환경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출제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은 설정창의 시스템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이나 앱에 대한 내용들도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출제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접근성에 관한 내용들도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내용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창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창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치와 앱, 프로그램들의 작업 환경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원래 윈도우의 작업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제어판이라는 것이 이전 버전에서는 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윈도우 10부터는 설정 기능이 좀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어판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설정에 관한 내용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설정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방법이 여기 시작 버튼 있는데 시작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이 톱니바퀴 모양 요거를 누르면 설정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설정 창을 열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요 화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부터 각각의 항목들이 있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설정창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정창 중에서 좀 문제로 잘 출제된 부분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관한 부분, 개인 설정과 앱과 계정과 접근성. 제가 아까 조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우선 그 설정창의 시스템 항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시스템 항목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잘 출제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에는 디스플레이에 관한 항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정보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항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항목 제가 보고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은 시작의 설정에 들어가시면 시스템 항목이 있죠. 시스템을 열어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보시면 야간 모드에 관한 설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배율 및 레이아웃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와 앱 그리고 기타 항목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0%가 권장이지만 이거보다 큰 배율을 선택하시게 되면 텍스트 같은 것을 조금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약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화면은 픽셀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로와 세로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건 높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맞는 해상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의 방향도 가로 또는 세로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모니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런 여러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떤 설정들을 할 수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교재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야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앞서 보셨는데요. 이 숙면을 방해하는 청색광이 나온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디스플레이를 한참 동안 보면 숙면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실 텐데요. 이것을 약간 좀 어둡고 따뜻한 색깔로 표시해서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크기와 앱과 기타 항목의 배율을 변경할 수 있고요. 화면 해상도 설정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방향, 가로, 세로인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디스플레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정보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정보, 요것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시스템에 맞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의 버전이라든지 CPU나 램의 사양들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서는 윈도우의 사양, 그리고 프로세서, CPU가 되겠죠. 그리고 설치된 메모리, 램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고 시스템 종류 앞서 윈도우가 32비트와 64비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해당 시스템 종류를 알 수 있고 펜 및 터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윈도우 정품 인증 여부 확인할 수 있고 제품 키를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 캡처된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치 이름이라든지 디바이스 이름,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CPU의 사양이 되겠고요. 설치된 램의 램 용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램의 용량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윈도우의 사양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제품 키 변경에 대한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를 이 장치 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속성창, 속성 대화 상자를 실행하는 방법 여기 적어놨습니다. 정보에 들어가면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를 열면 다섯 개의 탭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름과 하드웨어, 고급, 시스템 보호, 원격 이렇게 다섯 개의 창이 있는데요. 뭐 모두 다 잘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컴퓨터 이름에 대한 것은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컴퓨터의 설명을 지정할 수 있고 컴퓨터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컴퓨터 이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 하드웨어 탭에서는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의 드라이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이와 같은
장치 관리자가 표시되는데 보시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들 목록들 볼 수 있고요. 드라이버들 확인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고급 탭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뒤쪽에 하드웨어 부분에서 가상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정도 고급 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 탭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 복원 지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 시스템 보호 탭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원격 지원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시스템 속성 창에는 어떤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설정 창에 있는 개인 설정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설정의 부분은 이렇게 설정 창에서 개인 설정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또는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 부분에 개인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디스플레이 설정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인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개인 설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경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배경은 지금 바탕 화면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배경을 볼 수가 있고요. 배경의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선택해서 쓸 수 있지만 단색이나 슬라이드쇼라는 것은 여러 개의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크기가 맞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배열할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라는 것은 바탕 화면의 그림을, 배경 그림을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색이라는 것은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색깔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잠금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정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에 이런 배경과 함께 잠금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암호를 입력하거나 해서 작업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배경 같은 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테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마라는 것은 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뭐 배경과 색과 또는 소리나 마우스 커서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트로 제공하는 것을 테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인 테마를 사용하지만 기타 다른 테마를 선택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더 많은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 사용하면서 이 글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글꼴, 폰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폰트를 설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작 화면에 대한 내용들, 우리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환경 설정할 수 있고요. 밑에는 작업 표시줄에 대한 환경 설정도 여러 가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개인 설정 안에 포함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개인 설정 안에 포함이 되고요. 앞서의 그 디스플레이 설정은 개인 설정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다 아셔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접근성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근성의 의미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을 접근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정의 항목 중에서 접근성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 접근성의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역시 뭐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 잘 출제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주요 내용들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선 크게는 시각과 청각과 상호작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각에는 시각이 불편한 사용자들, 그러니까 잘 보기가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서, 돋보기, 색상 필터, 고대비, 나레이터 이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각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서 오디오나 어떤 자막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주로 좀 손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음성 명령이나 키보드, 마우스 아이 컨트롤 등을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근성에서 주로 많이 나온 내용이 바로 이 항목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첫 번째 돋보기 기능입니다. 돋보기 기능은 시각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는데요. 돋보기 말 그대로 원하는 내용을 확대해서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비 기능은 이것도 역시 시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뚜렷하게 표시한다 그랬는데 색깔이 굉장히 강렬한 색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레이터 기능이 되겠는데요. 나레이터는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이죠. 역시 요 기능들은 모두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키보드에 관한 기능이 있는데요. 키보드는 우선 화상 키보드. 화상 키보드라는 것은 키보드가 없는 경우 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 화면의 키보드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화상 키보드 기능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고정 키와 토글 키, 필터 키의 기능이 있는데 고정 키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조합 키들은 두 개의 키를 한꺼번에 눌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키를 하나 고정하는 것이죠. 뭐 쉬프트나 컨트롤 키를 고정해서 하나만 눌러서 바로가기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글 키가 되겠는데요. 토글 키는 한 번 누르면 설정, 한 번 누르면 해제를 하는 그런 키를 토글 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캡스럭 키, 캡스럭 키는 영문 대소문자를 전환하는 키고요. 넘버럭 키는 다들 아시겠지만 숫자와 방향 키를 전환하는 키입니다. 스크롤락은 화면 이동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눌렀을 때 우리는 그 캡스럭 같은 경우에 누르면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실 수 없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누를 때 신호음이 나타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 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키보드를 잘 누르기 어려울 때 짧게 누르거나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을 무시하고 또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 기능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포함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 챕터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